치료 기간은 2주 간격으로 총 12회 하셔서 6개월 후에 결과를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예외와 박주성입니다. 탈모 치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당 치료로는 혼자서 하는 치료, 저희가 처방을 드리면 약 드시고 바르고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1단계 치료로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오셔서 모발 성장하는 성분을 투입하고 탈모를 억제하는 성분을 투입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3단계 치료로는 모발 이식이죠. 뒷머리에서 모발을 뽑아서 이식하는 치료가 있고요. 4단계 치료로는 두피 문신이 있습니다. 두피 문신은 두피를 톤다운 시켜 어둡게 만드는 시술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누어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릴 케이스는 혼자 하는 1단계 치료와 병원에서 하는 2단계 치료를 같이 하는 분들입니다. 한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41세 남자분이시고요. 정수리부터 앞머리까지 이어지는 전형적인 유전성 남성형 탈모로 내원하신 분이십니다. 1단계 치료로는 드신 약은 일단 프로페시아 드시고 계시고요. 2단계 치료로 리지네라 치료를 하신 케이스입니다. 정수리가 많이 안 좋으시고요. 그리고 윗머리도 안 좋으시고 그리고 양쪽 정수리 옆도 좋지 않으십니다. 2주 간격으로 총 10회 하셔서 6개월 후에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좀 많이 좋아졌죠.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일단 가르마 폭도 일단 많이 줄어드셨고요. 정수리 두피 윤곽이 많이 보일 정도로 좋지 않으셨는데 현재는 많이 좀 좋아지셨고요. 정수리 위주로 일단 많이 좋아지셨고 그리고 윗머리도 좀 많이 호전되셨고 정수리 양쪽 머리들도 좀 많이 채워지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빈 공간들이 좀 있었었는데 빈 공간들에 있는 이런 공간들이 머리카락 수가 증가해서 좀 많이 보이는 것이 좀 적어졌고요. 그리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모발 굵기가 붉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 굉장히 얇죠? 머리끝 굉장히 얇은데 좀 확연하게 좀 두꺼워진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 좀 봐볼까요? 이런 머리셨다가 이렇게 머리가 차셨고 6개월 후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케이스고 좋은 케이스여서 일단 소개 먼저 드렸습니다. 탈모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약의 효과가 적다고 느껴질 때는 2단계인 병원 치료도 같이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